예수님께서 정말 맨 처음 공식적으로 군중을 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어떤 것이다.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다 공표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무리 처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지역에서는 이 설악산 같은 산이 없어요. 산이라 그래 봐야 뭐예요. 이렇게 좀 언덕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산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 그러면 모든 그 성전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전들이 다 산 위에 지어요. 그 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뜻이에요. 산 위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전이 다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그동안 제사를 지내고 그러던 성전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 성전 그러면 자기들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을 단 한 줄로서 탁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전을 헐어라.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 이 성전은 바로 내가 오기 전에 나를 상징하고 있었다. 이제 내가 왔으니 이 성전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너희가 성전에 갔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왔으니 이 건물 같은 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성전이 없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 있어 없어? 없어요. 기독교는 이 성경의 종교는 성지라는 게 없습니다.
뭐 성지순례 이래 샀는데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성전은 어디 있는데? 네,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 속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여기인데 뭐를 성지라고 이제 그게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요. 뭐 저도 성지 순례를 다녀오긴 왔는데 어쩌면 그냥 뭐 여기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 좀 실감나라고 성지순례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성지순례를 가봐야 볼 게 없어요. 여기가 거기였구나 성경에 있는 그 정도지.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달려가지고 가보면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없어. 그 기독교는 어떤 장소, 어떤 뭐를 특별히,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는 것을 철저히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또는 성물이라기도 부르죠. 성물. 성스러운 거룩한 물건. 그것도 기독교는 없어요. 가장 거룩한 성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돌판.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가지고 쓴 두 돌판인데. 그 두 돌판도 어디 갔는지 없어. 예. 왜? 그 돌판이 누군데? 돌판도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네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며. 즉,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 사람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린 지금 교회 간다. 그러면 어떤 그 교회 건물로 간다. 예배보러. 본래는 성경에는 이 교회라면 성전 뭐 이런 그 성전 자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그 옛날에 그 교회란 건 뭐냐면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래서 그렇게 모임은 너희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의 종교하고는 다르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진리를 종교로 만들어버렸어, 지금.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성전 건축한다, 켜사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야. 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시면 그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었던 성전은 이제는 필요 없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서 지금 하늘에 그 성전이 계신다. 성전이 있다 그러지 말고 성전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 근데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거는 하늘에 건물이 있다고 배워가지고, 천국에 무슨 건물이, 참,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배우고 그거를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참, 참, 그게 철두철미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흘 동안에 세운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요. 전혀 이 개념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 이런 차이를 낳는 거예요. 자,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이 성전을 다시 짓겠느냐라고 묻더라. 그러나 예수는 뭐라? 자기 육체, 자기의 몸이 뭐라? 성전,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네. 이제 확실하죠? 네. 성전은 상징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서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있지 못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팔복으로 돌아가 보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팔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팔복. 팔복이라는 말은 복이 여덟 가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 생기니까. 그렇죠. 생기니까 유전자가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회복하고 회복해가지고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 그러면 세포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래서 아기가 생길 수 있고 씨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콩 한 알이 어떻게 돼? 콩나무가 돼서 콩 한 개를 심었는데 콩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고 이게 다 뭐가 하는 일이에요? 생기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은 생기, 곧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곧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근데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복이 뭐냐 그러면 뭐 하나님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거,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는 거, 막 이런 이게 뭐예요? 세속적으로 즉 땅에 있는 것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생명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땅 얘기만 해. 뭐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장사 잘 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사업복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여복이 많아. 나는 싫다고 그래도 줄줄 따라댕겨. 뭐 나는 돈복이 있어. 나는 뭐 무슨 복 해가지고 뭐 여덟 가지도 넘을 걸요 아마. 그렇죠. 그것은 다 악령들이 우리를 복이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이 세속적인 차원, 이 땅 위에서의 복을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복이 생명이라면 팔복이란 말은 말이 돼요, 네. 그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덟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덟 가지 복이라고 하니, 이게, 사실은 말, 이게 정말, 참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 지금,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은 뭐라? 생명이라. 그것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 입을 열었다. 전 옛날에 볼 때, 뭐, 입을 열어야 가르칠 수 있지. 입 다물고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성경은 뭐, 필요 없는 말을 써놨어.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성경은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복은, 그 생명은,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시니 그랬다고. 그 부는 것은 뭘로 불어야 돼? 입으로부터. 그 입으로부터 불어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다.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아, 그렇구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입을 열어라는 말을 다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99.99%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을 받으려면 즉 사업이 잘 되려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준다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뭐가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복을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욕심을 버리다니, 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본성이 욕심인데. 그렇죠. 욕심 안 내는 척 해도 속으로는 욕심이 부글부글 헤어내요. 그러면 욕심을 다 비우면, 그리고 뭐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욕심을 비우는 것이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그러면 복을 준다. 그렇게 배우거나 읽으시면 어깨 무거운 짐만 지게 됩니다. 나는 복받기는 걸렀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아주 옛날에 번역된 거예요. 이거 이제 최근에 나온 번역을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이야. 아, 그렇죠. 영. 영. 영어로 하면 spirit. spirit. 영. 가난하다는 말은 영어로 poor. 충분하지 않고 항상 모자란다. 네, poor. 가난하다.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지 않다. 나는 영이 항상 부족하다. 영은 뭐를 하는 게 영이에요?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예. 이제 정말, 아, 나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안 오면 이런 소리를 하고 산다고. 아니, 탐내는 게 무슨 죄야? 참, 웃기네. 탐내지 말라고, 그건 무슨 소리야? 사람이 탐내는 게 뭐 정상이지? 그리고 욕심, 이기심, 그것도 뭐예요? 인간이라면 다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그게 다 욕심도 죄구나, 이기심도 죄구나. 그럼 뭐가 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지. 사랑도 뭐 조건적 사랑이 아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죄가 아닌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없어. 형제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라고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인데.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내 목숨도 못 버리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첫째, 우리는 와, 뭐를 깨닫기 시작하냐.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십계명을 보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거. 아니, 탐내는 게 무슨 죄야? 이거는 이제 성령을 받기 전. 성령을 딱 받으면, 와, 탐내는 것도 죄구나. 그것도 인정하게 돼. 왜? 탐내니까 기뻐요? 탐내니까 감사합니까? 네. 탐내면 스트레스요. 그렇죠? 나는 어떡하다가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승용차도 한 대 없고 맨날 아직도 버스 타고 다녀야 돼. 참, 더럽게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요, 아니요? 그거는 성령 없을 때 정상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직도 만나지 못했을 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 야, 이것도 죄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탐내는 것도 죄 아니고, 욕심 부리는 것도 죄 아니고, 뭐 이기적인 것도 그건 다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다 이기적인 거고,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정상이 아니야. 당연히 미워할 짓을 했으니까 미워하는 거고, 열받는 것도 그 정도면 다 열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들의 그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뭐요? 본성이요. 그러니까 본성이지 그게 왜 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뭐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야. 그렇죠?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기심이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하면 뭐예요? 미워한다, 벌준다. 그게 이기심이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상대방. 그래서 안 해주면, 화내고, 난리를 치고, 또, 여자라면, 뭐요? 눈물 나는 거지, 뭐. 남편이 결혼 전에는 다 해준다 켰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 이 자식이 말이야. 결혼하고 나니까 약속을 안 지켜. 속았구나. 그래서 사랑, 괜히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돈에 빠진 거지. 예. 요즘 사랑이란 게 다 그렇다고 조건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제 사위감을 구하자. 그래서 사방팔방 알아봐. 우리 딸은 지금 최고 며느리감이야. 지금 사위감을 최고로 구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는 누구 어느 집 아들이 누구 집 아들 그래서 사진도 요즘은 그거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 그렇죠. 그 사진하고 뭐 다 경력 그렇죠. 뭐 학벌 다 나와. 누가 이 사람이 조건이 제일 좋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 상관없고, 조건하고 결혼한다니까, 아주. 그래서, 야, 인물은 좀, 그래도, 다른 조건이 너무 좋다. 사랑하는 사랑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거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뭐예요? 그런 게 다, 우리가 하는 그런 게 다 조건적이면 그게 죄다. 그거는 이기심이다.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is poor.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제, 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와,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본성부터 뭐예요? 죄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blessed. 여기 복입니다. bless가 복주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ed가 붙여서 blessed. 이렇게 되면, 복받은.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od bless you. 하나님이 bless, 복 주시기를, 누구에게?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God, 미국말은 God bless you. 라고 그래요. 그래서 bless는 복을 준다는 거고, blessing, ing를 붙이면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blessed. 여기 성경에 blessed 하면 이미 복, 뭐예요? 받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예수님이 하는 말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해 버립시다, 지금. 자,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인, 애통을 하면 복 준대. 말이 돼, 안 돼? 애통을 하면, 질질 울고 짜고 하면은, 어떻게? 복을 주는데, 서울대 보내주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복 받은 자들이라야 애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3절하고 4절은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나는 성령이 아직도 어떻게 부족하구나. 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 시작하니까, 와, 나는 뭐예요? 나는 이때까지 이기심, 무슨 뭐 욕심, 뭐 탐심, 뭐 탐심도 알고 보면 뭐예요? 욕심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나는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이게 죄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나는 어떤 인간이야?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때까지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하늘의 수준, 천국의 수준으로는 나는 뭐예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가난한, 내 마음이, 내 영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동시에 뭐를 하게 돼요? 와, 참 슬프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율법을 어떻게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깨달으니까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된다. 뭐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깨달음을 주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하면 나는 갑자기 뭐예요? 와, 나는
의사야, 나는 박사야 하고 폼을 잡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내정도 나보다 더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하던 그 자존심이 충만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성령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고 애통하게 슬퍼하게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받고 보니까 슬픔이야. 애통이야. 그러니까 요게 시작입니다. 다행히. 네, 시작이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나니 이렇게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아주 나빠요. 제가 번역하면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달은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이 성령 생명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너희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 줄을 뭐요? 잘난 줄만 알고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 이게 복 받은 거다 이 말이야. 네. 여기서 출발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슬프지? 너 참 부족하지? 네가 네 자신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왜 깨달은 줄 알아? 내가 뭐야? 복을 줬기 때문이야. 내가 생명을 줬기 때문이야. 그러니 형편없지? 그런데 걱정 마. 왜 그렇게 걱정 마? 네가 생명을 받았잖아.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 뭐요? 천국이 네 거가 됐다 이 말이야. 천국이 네 거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 부족한 인간이란 것을 깨달은 자인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잘난 사람이다 라고는 말하고는 정 뭐요? 180도로 다른 말이야. 이 특별한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 이거는 각 교단마다 다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바라는 인간이 아니구나. 왜?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참 슬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천국 있지? 그건 네 거야. 이런 얘기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면, 복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애통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 위로를. 이제 시작이야. 응? 괜찮아. 그래서 그런 네가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인간이기 때문에 애통하고 절망할 수 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났잖아. 그렇죠? 예수를 만난 게 뭐를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래요? 이게 죄의 몸이니까. 이게 얼마나 철저히 죄가 여기에 스며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차 하면 하늘의 것은 보지 않고 생명은 보지 않고 뭐요? 자꾸만 땅에 있는 복, 돈복 뭐 이런 것만 본다. 자, 이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성령이 부족하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그런 상태를 심령이 부족한 상태다. 성령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깨달을수록 나는 어떻게? 더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보다 나는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애통하게다 하나님이 괜찮다니까 천국이 네 건데 뭘 그렇게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팔복은 여덟 가지 복이 아니라 어떤 한 죄인이 이제 자기가 복을 받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단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덟 가지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는 어떤 사람이 된다? 온유한 자가 된다. 부드러운 자가 된다. 온유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된다. 즉, 갑질하던 사람이 이제는 갑질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면 철저히 조건적일 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으니까, 갑질하던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한 자, 즉 복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어 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든 땅을, 하나님 소유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여기.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 사단의 죄의 왕국에다가 무엇을 세우려고 오셨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세운 나라인데 이놈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버렸어? 율법 나라가 돼버렸어. 아시겠죠? 사랑의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법치국가라고 그럽니다.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한다는 말은 봐주는 거 없다. 봐주는 거 없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천국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천국이 생기기 전에는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천국을 내 마음속에 건설하시기 전에는 이건 누구의 세상이었어? 나의 본성의 세상이었어. 그 죄의 세상이었어. 그 사망의 세상이었어. 저는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을, 내 마음속에 있던 세상을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 제가 보는 지옥. 여러분이 안돼 뭐 불타고 막 아무리 타도 안 타는 그런 지옥이 따로 어느 곳에 있다, 어느 곳에 있냐 그걸 몰라요. 참 여러분, 그 여러분이 항암 치료 받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치료 받아 봐야 낫지도 않는 치료라고 연명 치료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한 6개월 더 연명해 보려고 막 죽겠어. 이놈의 치료를 내가 받을까 말까. 이놈의 치료 받을 바에야 난 뭐요?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를 지옥이 아니라 그러면, 참,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막,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들은 이 속이 뭐요? 지옥 같은 세상. 그래서 그런 지옥을 실제로 뭐라 불러요, 사람들이? 생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생지옥이 바로 지옥이요. 사실은 이 지구 자체가 뭐예요? 지구 자체라는, 이 지구라는 이곳에 누가 와 있습니까? 사단과 악령들이 우글거리고 무당도 있고, 이게 지옥이요. 그래야 복, 그러면 뭐가 복이야? 돈 많이 버는 거, 뭐. 여자가 줄줄 따르는 거, 뭐, 이런 거를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 그게 지옥이지. 여자 줄줄 따라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줄줄 따르는 여자들이 뭐, 실제로 좋아서 따라요? 응? 뭐 하려고 따라요? 뻔하죠. 돈 뜯으려고 따르는 거지. 응? 그래서 속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없어. 산산조각 나. 그 누가 상속을 줬는데 어정쩡하게 주면 이제 본인은 죽고 나서 서로 뭐요? 법정에 가서 아 이게 또 무슨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럼 또 고소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해놓은 상속은 다 뭐요? 무효가 되고 재판
법정에서 상속을, 그래서 서로 가정이 다 원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화병 걸리고, 혈압 올라가고, 그럼 암 걸리고, 지옥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지옥이 아닌 사람들은, 참,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사단이 뭐, 어디에,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고, 사단은 어디의 주인이라고? 지옥의 주인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래서 옛날에 없었던 그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끼가 돌기 시작한다. 그랬다고 해서 가끔 가다가 열받는 거 아닌 거는 아니야. 왜? 본성이 아직도 내 몸에서 내 육신의 죄가 활동하고 있어. 이것과 싸우는 삶이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탐내지도 않고, 이제 이쁜 여자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그런 본성이 완전히 변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아니에요. 본성은 안 변해. 왜? 내 몸이, 내가 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본성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그 본성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부터는 뭐예요? 이거는 하늘 본성이 아니야. 이거는 지옥 본성이야. 죄의 본성이야. 를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하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슨 몸에서?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필요가 없었어. 왜, 그게 정상인데 무슨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래서 성령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은 결과로, 와, 이 내 몸이 지옥이구나. 이거,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 홀연히 어떻게? 변, 천사와 동등한, 하게 변하고 나면, 그때는 나는 그 옛 몸, 옛 사람이라 그래. 옛 사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몸을, 그것을 그 옛 장막이라고도 불러요. 그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예요? 장막집. 이게 뭐냐면, 죄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그 하늘 천사 같은 집을 지어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복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와,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선, 거룩, 그 다음에 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는 말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 말은 다 같은 말이야.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이 다 같은 말. 우리는 거룩, 한치의 거룩도 없어. 거룩한 척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자, 아, 나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아, 나는 어쩌다 이렇게 의롭지 않을까? 아, 의라는 말은 옳다는 말입니다. 옳음, 옳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야. 의롭지 않은 자야. 우리 인간은. 의로운 자는 누구 한 번밖에 없어?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의롭게 되고 싶은 마음. 옛날에는 야, 아, 어떤 놈이 내 돈을 떼먹었어. 이놈의 새끼 그냥 괘씸해서 죽겠어. 고발을 해야 되겠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박사님, 박사님이 뭐, 그 사람 고발한다고 뭐, 그 사람한테 빌려준 돈 뭐 받는다고 뭐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사님이 참 거룩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그러는데, 막 고발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박사님이, 에이, 신경질 나네. 그 참, 고발도 못하고. 그래서 고발 안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이상구 박사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럼 있잖아. 아, 그거 돈도 떼일만 하네. 이런 위선의 세상.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아. 저도 그런 게 없냐? 있다고!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보고는 없는 줄 알아. 그것도 우상숭배 정신이야. 우상숭배 정신을 가지고, 누구가 훌륭하다고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야. 이상구까지도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 줄을 뭐요? 더 많이 알고 싶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 뭐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으면 목마른 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뭐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말은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자꾸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이란 분은 참 이런 분이구나. 아, 나하고는 너무너무나 다른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을 이제 몸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나를 실제로 그런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죄가 하나도 없는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여덟 개 중에 몇 개 했어요? 네 개 했습니다. 반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